2016년도 4.4분기 오늘 이제 개강하는 날입니다.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에 이제 그 이 지금 본 수업 전에 제가 전달하고 싶은 OT 내용은 다 전달을 했고요. 첫날이다 보니까 조금 좀 지연된 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업은 엑셀 2010으로 시험을 볼 거니까는요. 엑셀 2010,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 2010, 그다음에 한글 2010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바탕화면에는 2007 아이콘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 모든 프로그램 그룹에 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라는 곳에 가셔서 여기에서 엑셀 2010 얘를요 바탕으로 끌고 내려오지 마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작 메뉴에 고정 전 시작 메뉴에 제거라고 뜨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엑셀 2010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제거해 볼게요 자 2010이 여기 사라졌는데 2010을 두고두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탕화면에는 가급적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필요할 때만 바탕화면에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프로그램 그룹에 오피스에 가서 엑셀 2010을 클릭하지 마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팝업 메뉴 열리는데 시작 메뉴 고정하세요 고정을 시키시면 여기 이렇게 윗동네 이렇게 딱 고정이 돼요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곳에 고정이 돼요 이때 위치는 여러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엑셀 2010 있으니까 바로 클릭만 하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화면이 해상도 원래는 화면 해상도가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화면 해상도가 높아요 해상도가 높으면 지금 보시다시피 저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글자가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학습하시기 불편해 해요 화면을 크게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는 건데 제가 화면이 굳이 안 작아도 된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넓혀서 동영상을 제작하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이거 보세요 화면이 이렇게 작으면은요 달라지죠 그리고 화면이 넓어지면 보여주는 내용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만큼만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메시지가 달리 보이는 거다 라는 거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해상도를 제가 조정을 할게요 원래 해상도는 이렇게 돼 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화면하고 저랑 약간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교재를 한 장 넘겨보면은요 2017 백발백중이라고 돼 있고요 ITQ 자격증은요 누구라도 다 백발백중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백발백중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 지금 한 장을 넘겨보니까는 IT 전문 강사들이 이렇게 쭉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글을 써 놓으셨네요 이름이 올라갔어요 예. IT 연구회라는 데가 있네요 저도 한번 여기에 가입을 해볼까요 연락을 해볼까요 예. ITQ 전문 강사 이렇게 이런 분도 있고 예 그렇죠 IT 전문 강사는 뭐고 ITQ 전문 강사는 뭘까 예. 교육공학 박사님도 계시고요 예. 학원장님도 계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출판사 성한당 출판사가 cyber.co.kr 인데 여기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셔야 이 데이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놓은 거는 로그인 안 하시고도 될 수 있게끔 제가 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장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파트 1 2 3 4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엑셀이니까 엑셀에 가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 아까 이 몇 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 풀면 엑셀은 엑셀대로 한글은 한글대로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별로 이렇게 폴더가 다 들어있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모바일 강의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장 더 넘겨 볼게요 시험 안내
60분간 시험 봅니다. 1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요. 엑셀에 관련된 자격증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국가기술 자격 시험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못 봅니다. 산업기사라서. 거기서도 엑셀을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1급, 2급에도 엑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e-test라든지, 뭐, DIAT라든지. 이런 온갖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뭐, 표 작성하는 내용, 필터, 목표값 찾기, 자동 서식, 중복 데이터 제거, 부분화, 피벗 테이블, 차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은, 시험에서 출제하는 내용은 시험마다 약간 좀 차이는 납니다. 우리 시험은 일단 입력을 먼저 해요. 문제지에 데이터를 주면은요, 문제지에 있는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작업을 세번 작업을 더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1작업이라는 작업을 해요. 입력을 하는 작업이고요. 이제 두 번째, 제2작업에는 그두 번째 나와 있는 필터, 목표값 찾기, 자동 서식, 중복 데이터 제거. 이쪽에 있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첫 번째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부분합이나 피벗 테이블을 해요.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부분합을 할 때도 있고 피벗 테이블을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차트는 반드시 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ITQ는 정해져 있어요. 문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쉽죠.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 중에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1번 표 작성할 때 표 작성이 몇 점인가 보세요. 배점이 입력이 100점이에요. 입력이 100점이에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140점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240점이죠. 그렇죠. 근데 계산 작업 140점을 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360이 돼요. 다 맞춘다 하더라도. 그러면 A등급이 안 나와요. 계산 작업은 3개 이상은 맞춰야 돼. 2개 이상은 맞추면 되는데, 2개, 3개. 그러면 A등급이 될수 있겠죠. 근데 그 밑에 보면 함수란 말이 나와요. 함수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먼저 납니까?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서 함수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서 배웠던 함수는 하나도 안 나와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든지 뭐 미적분이라든지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 절대로 안 나와요. 합계 구하기, 평균 구하기 뭐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수학적인 기능이 아니에요, 함수는요.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학창 시절에 배웠던 수학적인 기능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오늘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테고요. 자, 오른쪽 한번 보세요. A등급, 우리는 A등급 받아야 돼요. A등급 받아야 되는데, A등급 받기 위해서는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면은, 첫 번째 입력을 잘해야 돼요. 근데 입력을 얼마 만에 하래요? 15분 만에 입력을 다 끝내야 돼요. 입력하고 꾸미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계산 작업하는 거 10분 안에. 그리고 나서 뭐 목표값 찾기 이런 거는 10분 안에, 부분합 피벗 테이블 중에 하나가 나오면 10분 안에, 또 10분 안에. 그럼 총몇 분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55분 안에. 그럼 나머지 5분은 뭐야? 5분은 벌어놔야지. 시험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정리해야지, 프로그램 실행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또 답을 또 저장해서 이 답을 전송도 해줘야 되거든요. 감독한 컴퓨터에다. 그런 시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5분을 좀뺀것 같은데, 55분? 근데 여러분들은 한 45분 안에 다 하시면 돼요. 연습하셔서 45분에 하셔야 돼. 근데 처음에는 막 2시간도 걸리고 3시간도 걸릴 수 있겠죠. 연습이 안돼 있으니까. 하시면 뭐 금방 돼요. 그 다음에, 뭐 감점되기 쉬운 부분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제가 다 설명드릴 거니까. 자, 그다음
한 장 더 넘겨보세요. 페이지 번호가 안 보여서 좀 불편한데 답안 전송하는 과정이 나와요. 우리 처음에 시험을 시작하러 가면은요, 시험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본인 확인을 하죠. 아무개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신분증 보여주세요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그걸 안 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자기 수건번호 입력하라 그래요. 컴퓨터 화면에 떠요. 그러면 내 수건번호 몇 번이고, 그 이름이 아무개님 맞습니까? 맞다고 그래요. 뭐 틀리면 틀리다고 하고 맞으면 맞겠다고 하겠지. 그 뭐 당신은 엑셀 보러 왔는지 뭐 좌석 번호가 몇 번인지 이걸 보여줘요. 그럼 맞겠다, 맞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제 시험을 시작하고 나면은 감독관이 다니면서 이 사람이 홍길동이 맞는지 일지매가 맞는지 신분증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시다가 수시로 한 10분에 한 번씩 답을 저장해요. 답을 저장을 해요. 답을 저장하고 또 10분에 한 번씩 답을 전송합니다. 그것도 시험이에요. 전송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만 전송하면 끝나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껐다 키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껐다 키면 데이터가 사라져요. 입력한 데이터가. 황당하죠? 그래서 답을 전송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답을 전송해놓고 나서 컴퓨터를 껐다 키게 되면은 아까 전송받은 데, 전송해놓은 데이터를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분 전에 전송했는데 지금 동안 마저 입력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10분 정도 시간을 더 주긴 줘요. 수검자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근데 최대 10분만 주거든요. 30분 전에 전송했는데 내가 그 이후로 전송을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30분 동안 입력한 거 꽝 치는 거예요. 10분만 더 주니까 20분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전송하자 하는 거죠. 10분에 한 번씩. 근데 그것도 처음에 10분 됐어요, 전송하세요, 그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분 지나잖아요. 그만 안 해요. 리듬이 깨질까봐. 자기 리듬에 맞춰서 하게 돼요. 처음에는 10분 지났어요, 전송하세요, 그럼 전송합니다. 20분 지났어요, 전송하세요, 그럼 전송해요. 30분 지났어요, 전송하세요, 그러면 전송을 안 하고 자기 리듬에 맞춰서 요거 끝나면 내가 전송하고 저거 끝나면 내가 전송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감독관이 아무개님 답안 전송 다 됐어요 확인시켜주거든요. 그럼 이제 퇴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한 달 안 돼서 채점이 돼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질문 답변이 있네요. 질문 답변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리면 되니까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는 ITQ Excel 2010 문제별 사용하는 메뉴 정리라고 써 있는데 시험 문제에 어떤 메뉴를 사용하는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엑셀 보세요.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은 홈이라는 메뉴에도 되게 많고요. 삽입이라는 메뉴에도 되게 많고 데이터라는 메뉴에도 되게 많은데 이 많은 데이터들을 메뉴를 다 외워야 되냐 이거야. 내가 못 외우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홈은 홈 영어로 HOM이 홈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처음, 집이 아니에요. 영어 사전 첫 번째 단어가 집입니다. 두 번째 단어 뜻이 처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집이라는 말 대신에 홈은 처음이란 뜻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그럼 뭐야? 첫 화면. 그리고 키보드에도 보면 홈이 있어요. 키보드에도 홈이 있어요. 보세요. 홈을 누르면은요, 앞으로 씩 가요. 저 어정쩡해 있던 애가 앞으로 씩 가거든. 홈을 누르면. 예. 그리고 이 홈이라는 메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메뉴가 들어있는 데가 홈 메뉴예요. 홈 메뉴. 예. 그 다음 이제 삽입. 삽입은 뭐 집어넣는 거죠. 도형을 집어넣어라, 뭐 그래프를 집어넣어라, 뭐 여기 보면 머리글 바닥글을 집어넣어라, 여기 표를 뭐 피벗 테이블을 집어넣어라. 피벗 테이블은 시험에 나와요. 페이지 레이아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수식. 수식은 아까 함수 얘기인데 이거 안 쓰고 그냥 우리 외울 거예요. 함수를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외워서 쓰는 게 편해요. 여기서 고르다 보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합계과외라 그러면 그건 수학 함수입니다. 평균과라 그러면 통계 함수예요. 그럼 평균 구하려면 평균이 수학 함수인지 통계 함수인지 재무인지 함수인지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숟가락 이건 주방에 있는 거야. 젓가락 주방에 있는 거야. 그럼 연필 그러면 책상에 있는 거야.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었으니까. 근데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런 메뉴들은 우리 처음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메뉴조차 외우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메뉴를 외우지 말고 외울 만한 메뉴 몇 개 있거든요. 그 외에는 그냥 아예 외워서 쓰는 거야. 명령을 다 클릭 클릭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데이터는 중요해요. 시험에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뭐 부분합도 구하는 게 있고 뭐 가상 분석에서 뭐도 하는 거 있고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다 우리 해야 돼요. 검토? 실무에서는 검토를 많이 쓰지만 우리 시험에는 검토를 누를 수 일이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보기? 보기도 우리 수업에는 시험에는 뭐 거의 예. 이제 뭐 커말자격증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을 보니까 이론적인 걸 묻기 위해서 여기 있는 메뉴를 묻기는 하지만 실기시험에서도 안 써요. 몇 가지 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메뉴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2페이지 교재 2페이지라고 써있네요. 자, 요거 하기 전에요 환경설정을 좀 하려 그래요. 시험장에 가면은 내문서 폴더가 있어요. 내문서 폴더가 있어요. 내문서 폴더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랬죠? 요 폴더 안에 ITQ 폴더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있어요. 우리도 시험장처럼 만들어야 돼요. ITQ라는 폴더를 만들어 써야 돼요. 그래서 ITQ 폴더에다가 답을 저장해 놔야 돼요. 여기다 저장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인식을 안 해요. 폴더를 만들어야 되고 이 폴더 안에 또 다른 그림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차피 엑셀에서는 뭐 그림 불러오는 기능은 시험에 안 내니까 그냥 폴더만 만들어 볼게요. 바탕화면에 보면은 내 컴퓨터 있죠? 예, 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쪽에 문서라고 있네요. 문서. 예, 문서. 원래 내 문서라는 폴더를 찾아야 되는데 내 문서는 요 문서 앞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내 문서라고 있어요. 이 다큐멘트가 내 문서예요. 그래서 그냥 문서 클릭하시면 내 문서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있네. ITQ 폴더 있나요? 있네. 있으면 뭐 굳이 우리가 안 만들어도 되죠. 내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GTQ 폴더는 이제 GTQ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여기 있어야 되고 ITQ 시험 보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답을 저장해야 돼요. 반드시. 폴더가 없으신 분들은 새 폴더 누르셔가지고 대문자로 ITQ를 쓰시면 돼요. 없으신 분 있어요? 자리에? 다 있으세요? 그럼 뭐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되겠네. 9월 26일 날 만들었다는데 이 폴더가? 자, 그럼 뭐 준비 다 됐으니까 이건 빠져나올 겁니다. 그럼 뭐 이제 다 됐으니까는 이것도 좀 닫으면 되고. 자, 그럼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문서, 내 문서 안에 아까 보셨던 ITQ라는 폴더 있었잖아요. 그 ITQ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면 ITQ 폴더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이제 답을 저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게 수건번호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시험 본부에서 8자리 수건번호를 부여해 주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수건번호 모르니까 1, 2, 3, 4, 5, 6, 7, 8 쓰고 빼기 그냥 똑같이 쓸게요. 홍길동
본래는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홍길동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저장돼요. 그럼 상단에 수건 번호 빼기 각자 이름이 보일 겁니다. 예. ITQ 시험은 ITQ 시험은 반드시 네문서 폴더, 네문서에 ITQ 폴더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이제 수험번호가 8자리죠 그리고 빼기 각자 수험자 이름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보신 대로 1, 2, 3, 4, 5, 6, 7, 8 빼기 각자 이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반드시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건 룰이에요.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저장하시는 거고 한글 2010도 이렇게 저장하시는 거고 인터넷만 달라요. 인터넷은 뒤에다가 빼기 인터넷이라고 써요. 인터넷을 안 쓰면 인터넷은 아래 한글로 시험 보거든요. 인터넷이라고 안 쓰면은 이 사람이 한글 시험을 보는 사람인지 인터넷 시험 보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이라고 써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뭐 그거 아직 모를라도 되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요 위에 저장 아이콘 보이세요? 일명 디스켓, 옛날 플로피 디스크 있었죠? 그거 누르시면 그냥 저장이 되는 거예요. 감독관이 10분 지났어요. 저장하세요. 그럼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그러는데 전송은 얘를 살짝 내리면 여기 지금은 없지만 시험장에 가면 여기에 전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답안 전송을 딸깍 눌러서 전송 누르면 전송 확인됐어요 라고 떠. 그러면 또 마저 엑셀을 막 하면 되는 거예요. 또 20분 지났습니다. 저장하세요. 그러면 또 저장 버튼 누르고 얘를 살짝 내려놓고 나서 또 여기 있는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전송 버튼 눌러서 전송해주고 또 그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실제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봐야죠. 네. 자, 수검자 유의사항을 보니까는 우리가 뭐 특별히 어려운 말은 없어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답안 작성 요령이에요. 답안 작성 요령은 ITQ 엑셀 다르고 한글 다르고 파워포인트 다 달라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총 4단계로 진행합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하는데 모든 작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대요? A열의 너비를 1로 잡으래요. 열 너비 1로 잡으래요. 나머지는 적당히 조절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면 밑을 보세요. 자, 어디를 보여드리냐면은, 화면을 살짝 줄여갖고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여기 밑에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보이세요? 이게 시트 명이에요. 이게 시트 명이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옛날 빨간 장부 있잖아요. 빨간 장부에 그 견출지를 붙여놓죠. 종이에다가 이렇게 견출지를 붙여놓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얘는 무슨 용도 이렇게 견출지 붙여놓거든요. 그런 견출지 붙여놓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 시트 1이 아니라 제1작업, 시트 2가 아니라 제3작업, 시트 3이 아니라 제3작업 이렇게 내놓으래요. 그 작업부터 먼저 해볼 겁니다. 자, 시트 1번 있죠? 시트 1이라고 써있는 글자 보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제1작업 그 다음에 시트 2를 더블 클릭을 해서 그럼 시커멓게 변하잖아요? 그럼 제2작업 시트 3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엔터를 탕 치면 이름이 싹 바뀝니다. 제4작업은 아직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따로 할 거니까는.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지는 시트 1, 시트 2, 시트 3, 시트 4, 시트 5 이렇게 해서 시트 255까지 가요. 그런데 그거의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바꿔놓으래요. 이걸 안 바꾸면 어떻게 된다? 통째로 틀리는 거예요. 내가 제1작업에다가 답을 써놨는데 제1작업이라고 안 써놓고 아까 시트 1 그대로 두면은 채점을 할때 제일 앞에 있는 게 제1작업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름이 다르잖아요. 제1작업을 안한 거가 되는 거지. 제1작업 아까 240점이라 그랬잖아요. 통으로 틀리는 거예요, 240점을. 그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무조건 제1작업을 해야 되는데 앞에 제2작업이잖아요. 이름이 다르죠? 그럼 틀렸다고 치고. 그럼 두 번째는 2작업인데 얘는 1작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얘도 또 틀린 거로 처리되고. 그러면 아주 경사가 나는 거죠? 예, 바로 떨어지는 거지, 뭐. 근데 실수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현재는 제3작업까지 갔잖아요. 여기 A, B, C, D 보이세요? A, B, C D란 글자 보이세요? 얘를 열이라 그래, 열. 칸, 칸. 칸, 칸. 칸을 한자로 이제 뭐 행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열이라고 하거든, 열. 그래서 A를, B를, C를, D를 너비가 지금 얼마나 넓은지 잘 모르시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A하고 B 경계선 보이세요? 여기 A하고 B 경계선, 여기 경계선.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아니고 A와 B 글자 사이에 거기다 마우스를 싹 갖다 대시면 화살표가 좌우로 변합니다. 이때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넓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좁아져요. 근데 넓히고 좁히다 보면 숫자가 보이죠? 너비가 얼마입니다. 보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맞추려면 어려워요. 너비를 1로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맞추려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컴퓨터는요,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 클릭을 잘하면 돼요. 클릭. 두 번째는 뭐냐면 더블 클릭을 잘하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예, 바로가기 메뉴를 호출한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일명 우클릭이라고 하죠. 우클릭. 예, 복지관에 가서는 선생님들이 우클릭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마오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 메뉴가 보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거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이 바로가기 메뉴를 호출하는 방법을 할줄 아셔야 돼요. 네 번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메뉴들. 여기 보면 파일, 편집, 서식, 보기, 도움말. 엑셀에서 뭐가 있었죠? 홈, 삽입, 레이아웃, 수식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메뉴를 잘 알아야지 뭐. 그런데 이건 양이 많잖아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오른쪽 누르는 거.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이걸 잘 하시면 컴퓨터를 잘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 예. 자, 여기서 A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열 너비 조정하는 게 있어요. 열 너비. 클릭하시고 숫자 1번. 왼손으로 숫자 1번 누르시고 마우스로 확인. 하셨어요,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제2작업. A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열 너비 1 누르고 확인. 제3작업도 A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열 너비 얼마 1 누르고 확인. B, C, D는 알아서 내가 조정하면 되니까 나중 문제고. 하여튼 A는 무조건 다 1로 조절하래요. 근데 똑같은 작업 세번 했죠? 1작업, 2작업, 제3작업을 A 열너비를 다 1로 다 바꿨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세 번만 하면 되니까 그냥 수작업으로 세번 하세요.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이 책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책에는 그렇게 설명 안 해놨네. 저처럼 해놨네. 예. 자, 책에 있는 설명을 볼까요? 수건 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입력을 하고 3페이지입니다. 아, 밑에 있네.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하라고 써있어요. 모든 시트. A작업 여기. 1번에 보면은 제1작업이라고 되어있는 말고 예전에 아까 시트 1이라고 써있는 자리 있었죠? 거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제일 끝에 모든 시트 선택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 세 가지가 다 선택이 되고 이때 A의 열너비를 얼마로? 1로 바꿔주면 다 1로 한꺼번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트 1을 더블 클릭을 해서 제1작업 얘는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얘를 더블 클릭 제3작업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엑셀을 닫고요. 저장하라 그러면 저장하시고요. 다시 엑셀 2010을 다시 실행할 겁니다. 다시 엑셀 2010을 실행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저장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파일에 가서 다른 이유로 저장을 하셔도 되는데 최초 저장은 그냥 저 위에 있는 저장 버튼 누르셔도 다른 이유로 저장해요. 처음 저장할 때는. 예. 자, 이렇게 놓고 자, 파일 위에 보면 이 저장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거 눌러서 어디에? 내 문서에 ITQ라는 폴더에 가서 여기다가 똑같이 저장할게요. 이대로 이거 클릭하고 다시 저장할게요. 덮었을 거예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예.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모든 시트 선택하라 그랬죠? 그러면 저 상단에 그룹이라고 떠요. 그러면 A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열너비를 얼마로요? 1로 바꿔주고 확인 누르면 현재 시트 1, 시트 2, 시트 3 다 열너비가 1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트 1번을 더블 클릭해서 뭐 하라고요? 제 1작업.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제 3작업. 야, 2작업. 시트 3을 더블 클릭해서 제 3작업. 그 엔터를 탁 치고 제 1작업으로 오시면 돼요. 제 1작업으로. 여기까지만 하시면 이제 연습이 끝난 거죠. 이제 방금 전까지 우리 뭐 했냐면은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환경 설정을 했어요. 그렇죠. 환경 설정은 제일 먼저 파일명 저장하는 거. 저장해서 파일명을 어떻게 맞춰야 된다. 수건 번호 빼기 이름. 그 다음에 A, B, A라는 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즉 시트 1, 2, 3, 3개 시트에 A라는 열 너비를 공통으로 다 A1로 줄인다는 거. 그것도 안 하면 감점당합니다. 예. 그 다음에 1작업, 2작업, 3작업으로 다 이름을 고친다라는 거.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제지 첫 번째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한 장 더 넘기시면은 교재를 이제 넘기셔도 똑같은 내용이 보일 거예요. 제1작업. 다음은 3월 방과 후 학교 모집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입력하고 조건에 맞도록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실제 문제지랑 약간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조건은 나와 있고, 그렇죠. 자, 우리 문제지는 실제, 우리 교재는 다음은 무슨 무슨 자료입니다. 입력하고 조건에 맞게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실제 문제지는 제일 위에 뭐뭐에 대한 자료입니다. 입력하고 조건에 맞도록 작업하시오. 그 다음에 표가 보이고 지시사항이 나오고 우리 책은 지시사항이 나오고 밑에 표가 나오고 뭐 그 순서 차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를 볼게요. 문제지는 이제 잠깐 내려놓으시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여기. 이 전체를 여기. A 왼쪽 1 위에 보면 여기 반삼각형 보이세요? 네. 얘를 클릭하시면 전체 선택입니다. 얘를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굴림에 11포인트 아래요. 어? 맑은 고딕이죠, 우리는요. 근데 맑은 고딕이 아니고요. 얘를 클릭해서 여기를 목록을 찾아가지고 굴림을 찾아야 돼요. 굴림. 굴림체가 아니라 굴림입니다. 굴림 11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맞춤하세요. 가운데 맞춤하라는 말은 없죠, 문제지에. 책이 없잖아요. 근데 가운데 맞춤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무조건 다 가운데로 해놓고 우리 책에 보시면 표의 중간쯤에 시간, 모집 정원, 모집 인원, 뭐 수강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모집 정원과 모집 인원은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런 건 오른쪽 정렬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은 다 가운데 정렬해 놨으니까 다 가운데 그냥 쓰면 가운데로 들어가겠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B의 네 번째, 여기. B의 네 번째에다가, 여기다가, 강사명. 글자를 쓰셨죠? 글자를 쓰고 옆으로 올 때, 여기서 옆으로 올 때는 어떻게 오는 거냐면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강사명이라고 쓰고 나서,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탭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키보드 왼쪽에 보면 탭키라고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 옆으로 탁 넘어가요. 아니면 키보드 화살표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귀찮다. 그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는데 탭키 누르는 게 빠를 겁니다. 자, 그리고 강좌명 탭키 분류 탭키 누르면 옆으로 넘어가요. 한번 써보세요. 입력해보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모집 정원. 어? 근데 줄이 두 줄이죠? 예, 두 줄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책 앞부분에도 그거 나왔었어요. 두 줄 입력할 때 주의할 거 이거. 자, 보통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는 엔터를 치면은요 줄이 늘어나요. 근데 엑셀은요 엔터를 치면 아까 처음 왔던 자리 있잖아요, 글로 와요. 이렇게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든지 해요. 그러니까 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때 얘를 고치려고 하면, 만약에 저처럼 엔터를 쳐가지고 망쳤다 그런 사람은 이제 올라가셔서 F2번 키 또는 마우스로 끝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뒤로 갑니다. 현재는 우리 커서가 뒤에 와 있는 거죠. 이때 Alt 키 누르시고 엔터. 근데 Alt가 두 개가 있어요, 키보드에. 그런데 왼쪽에 있는 Alt는 작동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Alt는 엑셀에서 안 먹어요. 왼쪽에는 Alt키 누르고 엔터를 탁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줄이 하나 이렇게 커서가 내려가죠? 그럼 가로 열고 명 가로 닫고 이렇게 쓰시면 옆으로 넘어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 여기도 명.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수강료까지는 글자가 보이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오른쪽에 모집률 여기는 1, 이 비고는 2라고 써 있는데 여기다 괄호 열고 1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1번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게 1번 문제는 이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인쇄물 한번 보세요. 인쇄물 보면은 1번 문제가 그 조건 밑에 있어요.
우리 문제지는 매출 순위가 1번 문제예요. 그렇죠? 그 매출 순위를 이렇게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는 거예요. 2번 문제는 뭐 업력이라는 거? 업력이 뭐야? 업력이란 말이 있나 보죠. 하여튼 뭐 그런 걸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재로는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으니까 하지 않고요. 뭐만 할 거냐면은 B의 다섯 번째부터 H의 열두 번째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입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블럭 잡았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입력하는 방법도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입력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입력을 할 거예요. 여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지금 강사명과 강좌명은 다 다른데 분류를 보면은 반복되는 글자가 있어요. 창의교실, 미술교실, 미술교실, 음악교실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때 보세요. 제가 미술교실 두 번째 걸 쓰려고 밑자를 딱 쓰면 완성이 돼서 나와요. 이렇게. 밑에 엔터만 치면 자동으로 글자가 매겨져요. 그러니까는 ITQ 시험에는 항상 이런 게 나와요. 반복되는 글자들이 나오는 문제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는 창의교실이 여러 번 나오고 미술교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오는 글자를 매번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 건 입력하셔야 되지만 두 번째서부터는 어떻게 한다? 첫 글자만 입력하면 되게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돼요. 지금 그럭저럭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했어요. 우리 이제 위에 조건을 한번 볼게요.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을 전체 블록 잡아서 굴림 11포인트로 했고 가운데 맞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 맞춤을 안 하면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왼쪽으로 와요. 근데 무조건 가운데 맞춤을 해놓고 이렇게 숫자들은 오른쪽 하세요. 그럼 오른쪽으로 갈 거고. 얘들은 요 화폐 단위 보이세요? 퍼센트 왼쪽에 표시 형식에 보시면 백분율 퍼센트 있죠? 그 왼쪽에 기호 있잖아요. 요거 이거 누르시면 알아서 이렇게 변해요. 여기서 고르지 마시고요. 그냥 뭐 한다? 그냥 이거 백분율 왼쪽 거 누르시면 알아서 쫙 화폐 단위 붙고 생성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건의 첫 번째는 다 했죠? 예. 그다음에 아직 제목은 안 했어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제목은 안 했어요. 그럼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이 동네. 이 동네하고 요 밑에 동네죠, 여기. 이 동네는 뭐로 하라고요? 여기 채우기 색깔. 홈탭에 가시면, 아, 메뉴를 좀 알려드릴게요. 잘못. 그 오피스 메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 메뉴가 풀다운 메뉴. 풀다운 메뉴 방식에서 리본 메뉴로 바뀌었어요. 풀다운 메뉴는 이거예요. 위에서 땡기는 메뉴 있죠, 이렇게. 위에서 펼쳐지는 메뉴. 이런 메뉴 방식에서 옆으로 가로로 펼쳐지는 메뉴인 리본 메뉴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2007년부터. 그래서 보시면 홈탭, 삽입탭, 페이지 레이아웃탭, 소식탭 이런 탭이라고 부릅니다. 옆으로 펼쳐지는 메뉴 구조를 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홈탭, 글꼴 그룹, 그 다음에 채우기 색 메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탭, 정렬 및 필터 그룹, 고급 필터 이렇게 자동 필터, 고급 필터, 또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 통합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급하면 제가 홈 메뉴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누를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가급적이면 홈, 탭, 글꼴, 그룹, 채우기 색이라는 메뉴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교재는 다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글꼴 그룹에 있는 노란색 페인트 통. 이걸 누르면 노란색이 칠해지는데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무슨 색? 화살표. 화살표 조그만 거 보이세요? 내려가는 화살표. 얘를 펼침 목록이라고 불러요. 펼침 목록. 그 펼침 목록에 가서 표준색에 주황이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인가,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주황.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이렇게 블럭 잡아서 이제 테두리 선을 그려야 돼요. 테두리 선을 그리는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홈탭 글꼴 그룹에 있는 테두리. 이때 펼치 목록 누르셔서 모든 테두리. 그리고 다시 펼치 목록 눌러서 굵은 상자 테두리. 그러면 전체가 굵어졌어요. 안에는 얇아지고 겉에만 굵.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 잡아서 다시 굵은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교재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이 여기 보시면 우리는 세 칸으로 돼 있는데 문제지 화면에 책에는 하나의 칸으로 합성되어 있잖아요. 이때 블럭 잡으시고 어떻게 해라? 아까 그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또 밑에 것도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두 줄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여기는 또두 칸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는 또 글자를 써야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C하고 D 경계선에 POP 예쁜 글씨가 다안 보이기 때문에
C하고 D를 좀 이렇게 넓힐 거예요. 넓혀. 이렇게 다 보이게끔. 그들이 아, 밑에 줄에 글자가 안 보이니까 분류도 좀 넓히고요. 그리고 강자, 강사명도 좀 넓히고. 좀더 넓힐까요? 더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가 이제 다 보이죠? 이렇게 알아서 넓혀줘야 돼요. 글자가 예를 들어서 분류가 좁아가지고 분류가 좁아서 글자가 다안 보이거나 또 밑에 글자가 다안 보이게 되면은 감점 요소가 돼요. 근데 이렇게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흉하죠? 너무 넓어졌잖아요. 이것도 감점 요소 돼요. 그럼 얼마나 넓히고 얼마나 좁혀야 되느냐는 적당히. 가장 주관적인 내용인데 적당히. 너무 흉해. 너무 예쁘지가 않아. 흉해. 그러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문제도 A러비는 1이지만 나머지는 적당히 알아서.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여기도 아까 화폐 단위 바꿨잖아요. 그렇죠. 바꿨더니 알아서 너비가 벌어졌죠. 그것도 알아서 해주니까. 자, 그 다음. 여긴가요? 대각선 그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대각선 그리는 명령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꾸민다 그래요. 꾸미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꾸미기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게 글꼴 바꾸기, 크기 바꾸기, 글꼴, 크기, 색상 이런 거 있었죠. 뭐 진하게, 기울임꼴, 그다음에 밑줄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걸 우리는 꾸미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 엑셀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서식 지정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표를 꾸민다 그럼 표 서식, 차트를 꾸민다 그럼 차트 서식, 셀을 꾸민다 셀 서식, 도형을 꾸민다 도형 서식. 하여튼 무슨 서식 지정한다 그래요. 근데 이 서식 지정할 때는요 명령을 이렇게 줘요. 컨트롤 1 한번 눌러보실래요? 자, 왼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는 컨트롤 키 누를 거고요. 검지손가락으로 숫자 1번 누를 거예요. 왼손으로서 두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왼손만 가지고. 혹시 왼손이 불편하신 분들은 뭐 오른손이 도와주셔야 되겠지만은 컨트롤 1번 누를 거예요. 여기다 놓고요. 컨트롤 1번 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를 때 이렇게 구부려야 될때 컨트롤 1 누르면 셀 서식했다요. 근데 간혹 여기를 더블클릭해서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커서가 들어간 상태에서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 하나만 떠요. 그러면 ES키 누르면 빠져나오거든요. 이렇게 빠져나와서 컨트롤 1번 들어가 보면 6가지 메뉴가 뜰 거예요. 그럼 테두리죠? 테두리가 뭐 여기 있네. 그림이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자, 컨트롤 1번. 아, 이렇게 해도 돼요. 오른쪽 눌러도 여기 셀 서식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는 거잘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하시는 방법은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아래한글이든 인터넷이든 뭐든지 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가 웬만하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메뉴를 우리가 찾는 거죠. 자,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 탭에 가서 대각선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건좀 해놨어요. 자, 그럼 겉으로 봐서는 아직 1, 2, 3번 줄은 안 했지만 나머지는 대충 해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저 위에서부터 해야 돼. 저 위에서부터.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글자를 먼저 입력하는 연습부터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1번 줄, 2번 줄, 3번 줄이 아마도 3월 방과후 학교 모집 현황이라는 노란 테두리 박스를 그리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1번 줄과 2번 줄 사이 경계선. 1번 줄과 2번 줄 경계선 있죠, 여기요. 이 경계선 사이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높아지죠.
높아지죠. 그렇죠? 원래대로 한다면은 요 높이인데 얘를 한꺼번에 세 개를 블럭 잡아서 높이면 한꺼번에 높아져요. 이러셔도 되고 하나씩 적당스레 뭐 1번 줄은 좀 높고 2번 줄은 좀 낮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적당히 높여주세요. 적당히 높여줘. 그래서 이따가 표를 박스를 그릴 텐데 박스를 그려놓고 글 써놓고 봤더니 너무 높여놓은 것 같아. 그럼 이따 줄이면 되고. 근데 그려놨더니 아직도 부족해? 그럼 높이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요.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도형 사각형 그룹에 있는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리라고 써 있어요. 조건 두 번째. 제목 도형에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리고 나서 바깥쪽 그림자는 나중이고. 자, 선택하고 마우스로 여기 지 중간까지 이렇게. 이렇게 중간까지. 글씨 씁시다. 3월 방과후 학교 모집 전화. 띄어쓰기 잘 하셔야 돼요. 3월 한칸 띄고 방과후 학교 띄고 모집 띄고 현황. 문제지도 나와 있고 그림으로도 나와 있고. 글자를 이제 쓰고 나서 이 도형을 클릭하면은 글자와 도형이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그러면 홈에 가서 홈 탭에 가서 맞춤 그룹에 가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아까는 위쪽 왼쪽이었거든요. 가운데 더 넣고 중간에 넣고. 글꼴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24포인트. 진하게 굵게.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아까 그 페인트톡 옆에 보면 글자 색깔이 있어요. 가, 빨간 색깔. 그 펼치 목록 눌러서 어떻게 하라고요? 검은 거. 채우기는 페인트톤에 가서 노란 거. 참고로 여러분 시험 문제지가요 컬러로 나왔어요, 흑백으로 나왔어요. 출제위원은 컬러로 출제를 하지만 시험지는 흑백으로 제공을 해줘요. 우리 교재는 컬러로 보이지만 교재는 컬러로 인쇄가 돼서 나왔지만 제가 인쇄해서 나눠드린 거는 흑백으로 인쇄해드렸잖아요. 실제 우리가 받아보는 문제지 흑백이에요. 그래서 얘가 노랑인지 빨강인지 몰라요. 우리 교재는 노랑으로 보였으니까 노랑이지만 실제는 이 조건을 보셔야 돼. 지시사항을 보셔야 얘가 노랑인지 빨강인지 주황인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제목은 도형 그리고 글자 쓰고 꾸몄는데 아직 뭐를 못했죠? 바깥쪽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스타일을 하라고 한걸 못했잖아요. 자,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엑셀은 이 도형과 연관된 메뉴 쪽으로 가요. 엑셀은 예를 들어서 제가 차트를 만들잖아요.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 메뉴로 가요. 알아서. 도형을 클릭하면은요. 그냥 일반 메뉴에 가 있잖아요. 근데 더블 클릭을 하면 도형 메뉴로 알아서 갑니다. 그럼 이쪽에 도형 스타일에 가서 도형 효과가 있어요. 도형 효과. 기본 설정, 뭐 그림자. 아까 그림자 하라고 그랬죠? 그럼 그림자에 가서 바깥쪽 그림자에 가서 오프셋
그냥 아래쪽이네. 옵셋 아래쪽. 이거네, 뭐. 이 그림자가 지금 요 밑에, 요 밑에. 이 도형 아랫면 밑으로 그림자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림자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비친다는 얘기죠. 이 도형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럼 일단 해결이 된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뭐를 가져와야 돼요? 결제란이 하나 들어와야죠? 결제란 들어와야죠? 결제란 빼놓고 한번 볼게요. 그럼 어디까지 했나? 주황색 입혔죠? 숫자는 오른쪽으로 보냈죠? 응? 큰일 날 뻔했네. 120이었네. 네. 그 다음에 얘도 화폐단에 붙였고요. 가운데하고 넓혀놨고요. 주황으로 채웠고요. 여기 유효성 검사는 아직 안 했어요. 유효성 검사는 아직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얘도 창의 교실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창이라고 쓰는 거예요. 창의. 우리 창의 교실이라고 썼잖아요. 창의 교실이 아니라 창이라고 쓰는 거래요. 이걸 못 보고 입력하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를? 지우고 새로 쓰기 귀찮으니까 일일이 고쳐볼까요? 자, 보세요. 고치는 방법. 창의 교실, 창, 의자, 교자 사이를 더블 클릭을 해서, 그러면 창자, 의자, 교실, 교자 사이에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죠? 딜리트 키 누르세요. 그리고 음악 교실도 음자하고 교자 사이, 악자하고 교자 사이 더블 클릭해서 딜리트. 글자 사이에다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끝에다 더블 클릭을 해서 백스페이스로 지우셔도 되지. 백스페이스로 지우셔도 되고. 근데 보통 딜리트로 많이 지웁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라는 거였어. 이렇게 쓰라는 거였어. 그러면 거기에 교실이라는 글자를 붙여라 이 얘기죠. 일일이 쓰지 말고 그냥 한 번만에 알아서 착 붙어라 이거지. 뭐 그거는 좀 나중에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B의 네 번째부터 H12번째. 여기를 뭐로 바꾸래요? DB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의하래요. 아직 안 해봤으니까 뭐 이런 게 있다더라 이거죠. 그러면 아까 입력하는 거 있었잖아, 입력. 아까 여기. 결제란까지 입력하고, 제목 만들고, 글자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유효성 검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교실이라는 글자를 다 붙여야 되고, 그런 거. 이름 정의하는 것까지 다 하면 100점 주는 거야, 100점. 죽으라고 했는데 100점 뺄게 안 줘, 시사하게. 한 300점 주면 좋잖아. 그럼 다 합격하잖아. 예. 한번 위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글꼴은 다 설정을 해놨고요. 제목, 도형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결제란 만들어야 되는데, 자, 결제란 만들러 갈게요.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면요. 애매하게 만들어졌어. 원래는 여기다가 결제를 만들어야 돼요, 결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불편하게 만들어져서 원래는 여기 3번 줄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낮아야 돼요. 요 3번하고 4번 사이 경계선 더블 클릭해 보세요. 3번하고 4번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높이가 낮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에 이렇게. 이게 결제란을 먼저 만들고 들어가는 게 순서예요. 연습을 자꾸만 틀어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틀려보고, 저리 틀려보고, 이렇게. 자, 요렇게 만들어지면, 그래서 테두리를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 그리고. 얘는 좁히고, 요거는 병합하고. 비스무리해 보여요? 여기 결제라는 아까처럼 이렇게 넓으면 안 되니까 얘를 좀 좁히고
요두 개는 하나로 합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합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결, Alt, Enter 치고 제. 여기는 담당, 여기는 팀장, 여기는 부장. 그러면 결제란 그림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책에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결제란을 만들었는데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턱하니 붙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블럭을 잡으시고요. 여기 복사 있어요, 복사. 가위 모양 밑에 보시면 똑같은 그림 있잖아요, 빗자루 위에. 거기 화살표 있어요, 화살표. 화살표 있어요. 그림으로 복사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냥 복사하면 액면가 그대로 복사되니까 아니고 얘를 그림으로 복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이거는 확인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충 이 동네 가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그림 형태로 이렇게 딱 떠서 붙어요. 이렇게 그림 형태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이면은요, 이렇게 붙어요. 큰일 나요. 이렇게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복사 옆에 있는 펼치 목록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 그리고 잘은 모르니까 그냥 확인. 그리고 이제 대충 가서 붙여넣기니까 컨트롤 V 해도 되고요. 그냥 붙여넣기 누르시면 이렇게 결제란이 하나 붙을 겁니다. 그럭저럭 비슷해 보이죠? 똑같다 안 똑같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비슷해 보이면 돼요. 사실은 얘가 살짝 너비가 좀 좁아요. 높이가 좀 높은 편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냥 비슷하면 돼. 그리고 이거, 이 원본 있잖아, 원본. 이 원본은 오른쪽 눌러서 삭제.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 L, M, N, O 윗동네를 블럭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셔야 돼요. 원본은 반드시 삭제해야 돼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임의의 셀에다 결제란을 만들어서 카메라로 착각 찍어 오든지 그림으로 복사해서 가져오든지 해놓고 나서 붙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본은 삭제하는 거예요. 원본을 삭제했으니까 얘를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요? 다시 그려야 돼. 아까 원본이 살아있을 때는 만약에 잘못 만들었다 생각하면 다시 블럭 잡아서 그림 복사하고 그냥 붙이면 이렇게 붙었는데 이제 원본을 삭제했잖아요. 원본을 통으로 삭제해버렸잖아요. 이렇게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얘를 고치려면 어떻게 돼? 다시 만들어야 돼. 불편함이 생기죠.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세 번째 줄 높이를 좀 높여줘야죠. 세 번째 줄 높이를 좀 높여줘야지. 그래서 얘를 이 비고란에 맞게끔, 오른쪽 끝에 딱 맞게끔 대충 하시면 돼요. 책에는 H라는 경계선에 맞고 J라는 경계선에 맞아 있는데 안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이 도형을, 이 결제란 도형을 좀 크게 확대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너무 크게 확대됐나? 적당히 확대하면 되지. 확대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도 어느 정도 높이를 높여야 될지 대충 윤곽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머리에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결제란을 만들었는데 제목을 쓴 자리 밑에 본문이 들어가는 자리가 두꺼워졌잖아요. 두 줄을 입력하니까 그 옆에다가 사실은 이 책에는 어떻게 하라고 나 써볼까요? 몇 페이지냐면은요. 결제란 만들어놨나니? 엉뚱한 것만 설명되어 있네. 여기 있다. 카메라 착각 찍어서 가져오는 날이 나오는데요. 어디냐면은, 교재 117쪽, 17쪽. 교재 17쪽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다가, 여기 왼쪽에, 이쪽에 아래쪽에다가, 입력한 아래쪽에다가,
적당히 만들어서 그리래요. 여기다 그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옆에다 그리는 게 편합니다. 아래에다 그리는 것보다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제목 그리고 꾸몄고 그림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결제란도 만들었고 그리고 데이터는 아까 입력을 다 마무리 적고 지금 빼먹은 게 뭐가 있죠? 유효성 검사 빼먹었죠. 그렇죠? 합니다. 여기 창의미술이란 동네예요. 여기에 창의미술, 창의미술이 얼마예요? 창의미술이라는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85,000원이에요. 근데 창의교실이 여러 개가 있잖아. 하여튼 뭐 창의교실이 어쩌고 저쩌고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강좌명을 딱 입력하면 음악이라고 쓰면 음악미술이라고 들어가고 음악미술이라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창의라고 쓰면 창의미술이 들어가고 창의미술이라요? 강좌명이에요. 아 맞다 맞다. 분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창의미술 입력하면 창의미술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우쿨렐레라고 입력하면 우쿨렐레 수강료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플룻을 입력하면 플룻의 수강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홍길동이라는 강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강좌를 입력을 못하게 막아야죠.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IT교 자격증이라고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라도 입력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있는 것만 입력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있는 것만 입력하게끔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요. 창의미술 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는 유효성 검사 문제지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누르시면 이렇게 처음에 뜰 거예요. 뭐라고 떠 있냐면 아무런 값이나 다 쓸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모든 값.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IT교 자격증이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모든 값이 아니라 뭐다? 목록.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꿔주고 그 목록의 원본은 C의 다섯 번째. C에서부터 C의 열두 번째. 즉, 창의 미술이라는 글자부터 POP 예쁜 글씨라는 이 블럭 범위를 정해주면 이 중에 있는 글자만 나오게 해라. 이런 얘기죠. 그 확인 누르시면 딱 안에 떠요. 그러면 아까하고 다르게 뭐가 나왔어요? 펼치 목록이 떠요. 그럼 이제 펼치 목록 누르면 내가 고르면 되는 거죠. 창의 논술, 그러면 창의 논술이라는 수강료가 나와야 되고 다시 창의 미술 누르면 창의 미술 수강료가 나와야 되고 근데 여기다가 제가 홍길동 IT교 자격증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죠. 이렇게 이게 유효성 검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C의 다섯 번째에서부터 C의 열두 번째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엑셀은 셀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셀로 구성된 표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셀. 셀이 세포란 뜻이에요. 세포.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하는데 칸, 줄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본다면은 아까 A의 첫 번째 셀. A의 첫 번째 셀은 뭐예요? A라는 곳과 첫 번째 줄이 만나는 여기. 그러면 C의 다섯 번째는 뭐다? C의 다섯 번째 셀은 C라는 칸하고 다섯 번째 줄이 만나는 이곳. C라는 칸과 다섯 번째 줄이 만나는 곳. 이렇게 형태로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셀 주소라고 부른다. 셀 주소. A의 첫 번째, 뭐 C의 다섯 번째, 뭐 C의 열두 번째, C의 백만 번째. 이렇게. 그래서 셀 주소 구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셀 주소 형태로 우리가 이제 블럭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C의 다섯 번째부터 C12번째까지 블럭을 잡으면 요 자리 보세요. 요 자리 이름 상자라고 되는 자리를 마우스로 제가 이제 여기 셀을 블럭을 잡으면 이제 마우스 아직 안 꼈어요. 8R 8줄 곱하기 1C 한 칸. 이렇게 되면 2C 두 칸. 3C 세 칸. 컬럼이 세 개고 로우가 8개다 이런 얘기죠. 블럭을 잡으면 아 19줄에 7칸 이런 식으로 어떻게 블럭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기 화면에 나타나요. 그리고 클릭을 하거나 블럭을 잡으면 그 블럭의 첫 번째 셀 주소가 여기 이름이 떠요. 그래서 이 C의 다섯 번째부터 C12번째에 있는 글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게끔 유효성 검사를 맞춘 거죠. 그렇죠. 또 하나. 그 밑에 거,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B의 네 번째. 강사명이란 글자부터 시작해서 H 12번째, 65,000원까지를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놓고 나서요. 이 전체를, 얘들, 블럭 잡은 애들의 이름을 DB란 이름으로 정의해주자 이거죠. 여기에는 B의 4, B의 5, B의 6, B의 7, B의 12번째도 있고, C의 4, C의 5, C의 12번째도 있고, 굉장히 많은 셀들이 살고 있잖아요. 얘들의 이름을 DB반하고 부르는 거지. 우리도 여기 아무개님, 아무개님 여러 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개님, 아무개님 다 부르려면 어려우니까 ITQ 마스터 자격증 반 하면 되잖아요. 개나리 반 하듯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름 정의한다 그래요. 자, 블럭을 잡고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영어로 DB 대문자로 쓰래요. 이걸 잘못 쓰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고치는 건 가능한데 여기서 잘못 고침 잘쓴 잘못 쓰면 못 고쳐요. 여기서는 다른 데 가서 고쳐야 돼.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처음에 대문자로 DB라고 해서 엔터를 탁 치면 얘네들의 이름이 DB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B의 네 번째부터 H의 12번째. B의 네 번째부터 H의 12번째까지 이렇게 이제 있었잖아요. 얘네들을 우린 뭐라고 부르죠? DB라고 부르는 거예요. DB야? 그러면 얘들이 예! 하고 온다, 이거야.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다 부르려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DB야? 그러면 DB반 모이세요? 그러면 여기 애들이 네! 하고 온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아까 여기, 여기, 여기. 교실을 빼먹었잖아요. 교실을 다 썼는데 알고 봤더니 교실이라는 글자가 그냥 알아서 나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서부라고 쓰면 서부 교실, 서울이라고 쓰면 서울 교실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거지.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1번. 얘를 꾸며야 돼요. 컨트롤 1번. 근데 예를 들어서 홈탭에 가서 꾸미는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꾸미는 방법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꾸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글자를 진하게 해라, 색깔을 얼마로 해라, 크기를 어떻게 해라, 글꼴을 바꿔라. 이거는 편하게 금방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는 꼭 컨트롤 1번 셀 서식 메뉴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창이라는 글자를 입력하면 어떻게 나오나? 창의 교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음악을 입력하면은 음악 교실이라고 나와야 되고. 그럼 내가 뭐뭐라고 입력하면은 뭐뭐 교실이라고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입력한, 이미 입력한 문자를 골뱅이 기호로, 요 기호로 대신한다.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사용자 지정에 가면 여기 0도 있고 0.00도 있고 샵, 콤마, 샵의 0도 있고 뭐 복잡하게 있는데 요 형식 있잖아요. 여기 형식 쓰는 난 여기를 골뱅이라고 딱 쓰는 순간 골뱅이라고 딱 쓰는 순간 아 내가 입력한 글자라고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 뒤에다가 교실을 쓰면 돼. 교실. 교실이라고 쓰면 뭐뭐 교실하고 돼요. 그는 내가 이미 입력한 문자를 골뱅이 기호로 대신하고 골뱅이 다음에 교실이라고 쓰면 뭐뭐 교실, 뭐뭐 교실이 된다 이거지. 예. 요거를 문자열 대체 기호라 그러죠. 문자열 대체 기호라 그래요. 자, 그러면 보기를 보시면 보기에 보시면 제가 처음 데이터가 창이었잖아요. 블록 잡은 거 처음에. 그러니까 창이 교실이라고 뜬단 말이에요. 확인 누르면 알아서 무슨 교실 무슨 교실 뜬다. 여기까지 하는 게 얼마 준다? 100점 준다는 거야. 100점. 어이 치사해. 죽어라고 했는데. 자,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체 선택하고요. 전체 선택하고 여기 지우개 그림 보이세요? 지우개 그림. 저 끝머리 지우개 그림에 가셔서 서식 지우개 하세요. 서식 지우개. 그러면요 이렇게 돼요.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면 돼요. 입력한 거는 우리 지우지 말고 다시 입력하기 힘드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 여기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는 한번 더블 클릭하고 엔터 쳐줘야 돼요. 알아서 두 줄이 생겨요. 자, 전체 선택하고 어떻게 했죠? 아까 가운데 했었죠? 글꼴 바꿨죠? 굴림목 글꼴 바꿨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들은 뭐 했죠? 세 개는 병합했죠. 셀 병합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셀 병합했어요. 요것도 두 개 병합했나요? 얘도 두 개 병합했나요? 이것도 두 개 병합하고 이렇게. 예. 그럼 이 숫자는 오른쪽 맞춤을 했나요? 여기 수강형은 어떻게 했죠? 표시 형식에 있는 첫 번째 거 클릭해서 이렇게 화폐단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요거는 어떻게 했죠? 얘나? 요 옆에 있는 얘다. 얘는 또 병합을 하고 센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 바꾸는 거 이렇게 대각선 그리는 거 있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체는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테두리선 그리고요. 굵은 테두리 그려주고요. 또 요만큼 블럭 잡아서 굵은 테두리 넣어주고. 제가 좀 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일부러. 처음 오늘 배우는 날인데 왜 빨리 진행하냐면 뭐를 하고 있지? 좀 보시라고.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연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색깔 꾸미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홈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 가서 페인트통에 가서 색깔 칠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색깔 칠하는 거. 기억이 나시나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도형 그리고 뭐 여기 결제란 만들고 뭐 유효성 검사하는 거. 유효성 검사는 아직 살아있네요. 그렇죠? 아, 글꼴 아직 안 바꿨네요. 글꼴 바꿔야 되고. 예, 블록 잡아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골뱅이 교실 넣어주면 되고 하는 거. 자, 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첫날은 여러분이 못 따라오시는 게 제가 빨리 나가요. 전체적인 걸 좀 설명드리려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6페이지 하단에 표 입력을 하래요. 내용을 다 입력을 하고 셀 서식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목 그려야 되고 카메라나 그림 복사를 이용해서 결제란 만들어야 되고 그 결제란 만든 원본을 삭제해야 되고 유효성 검사해 줘야 되고 이름 정의하는 거 해야 되고. 근데 그 오른쪽 설명이 7페이지 설명이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자, 블록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를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글꼴에 가서. 근데 이렇게 오지 마세요. 얘는 그냥 여기서 하면 되잖아.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가운데 누르면 가운데 되잖아. 굳이 컨트롤 올 필요 없지. 이거 얼마나 귀찮아.
할 수 있는 건 바로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책에서는 뭐 했어요? 전체 선택.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A를 누르거나 아니면 전체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고 11포인트 바꾸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그런 거. 근데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한 단계 두 단계 더 거쳐야 되잖아요. 그거는 불편한 거예요. 또 하나 엑셀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가운데 정렬을 딱 해제 다시 누르면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죠. 원래는 가운데 맞춤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한글은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애를 클릭을 하면 안 가운데 정렬이 돼요. 가운데 정렬 아닌 걸로 변해요.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고 다시 누르면 해제라는 뜻이 있는데,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요. 알아서. 아리한글은 무조건 다 왼쪽에다 글자를 쓰지만, 무조건 왼쪽에 쓰지만, 엑셀은 숫자는 알아서 오른쪽으로 가고 글자는 알아서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의 셀을 선택하는 방법은 뭐 클릭합니다 또는 마우스 방향키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고, 또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아까 블럭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하는, 마우스로 블럭 잡는 게 수월하죠. 여러분 키보드로 블럭 잡는 건 어려워요. 귀찮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클릭. 여기 클릭. 강사명이라는 글자 클릭하고 65,000원 자리를 쉬프트하고 클릭 누르면, 쉬프트키 누르고 클릭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블록이 돼요. 그러니까 양이 적을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가 제일 빨라요. 근데 양이 많으면 드래그를 해갖고 이렇게 내려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클릭하고 그냥 휠을 굴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쉬프트하고 클릭을 하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블록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 용도로 쓰는 건 몰라도 처음부터 클릭하고 쉬프트 나중 클릭 이거는 불편하고 그냥 드래그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블록 잡고 저기 블록 잡고 해야 될 때 있어요. 이쪽 블록 잡고 저쪽 블록 잡고 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드래그 블록 잡고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눌러서 블록 잡으면 여기저기 블록이 돼요. 처음에는 그냥 드래그 블록 잡고 두 번째서부터는 어떻게 해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블록을 잡으면 돼요. 그럼 다중 블록이 돼요. 근데 마우스로 양이 적던 크던 간에 하나의 블록을 잡으면 굵은 테두리 선이 생기는데, 여러 개를 블록을 잡잖아요. 그럼 굵은 테두리 선이 사라져요. 네. 불편한 점은 있어요. 자, 교재 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입력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글자를 그냥 쓰시면 되는데 두 줄 이상을 써야 될 때는 한 줄을 먼저 쓰고 Alt, Enter키 눌러서 줄이 바뀌면 그때 입력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보면은 모집 Alt 엔터 치고 괄호 열고 명 뭐 이런 식으로 엔터 치면 두 줄이 들어가는 셈이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책에서는 지금 아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인데 여기 블록 잡고 여기 블록 잡고 여기 블록 잡고 이렇게 블록 잡고 이렇게 블록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를 블록 잡아서 셀 병합을 눌러주면 셀 병합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아까 우리는 하나 블록 잡아서 병합하고 하나 블록 잡아서 병합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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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병합을 하면 얘가 이제 다섯 군데가 각각 한꺼번에 되더라 이거지. 네, 이런 연습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에서는 여기 블록 잡아서 뭐 하라고요?
회계하라고 돼 있잖아요. 회계. 근데 그냥 이거 앞에 거 이거 누르시면 알아서 가더라. 숫자는 오른쪽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경계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알아서 조절을 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내용은 이제 됐어요. 10페이지 보시면은 이 작성 파일을, 이 작성하는 거를 이제 화면에다가 우리가 입력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잠깐 보세요. 10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칸은 진료 부서고 두 번째는 진료 구분인데, 어차피 환자 이름은 다 다르겠지만 진료 부서가 내과, 안과, 외과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반복되는 글자가 있죠. 그 다음에 진료 구분도 보통, 특진, 특진, 보통, 특진이라고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이건 앞글자만 쓰면 자동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죠. 항상 ITQ 시험에는 그런 게 나와요. 반복되는 문자가. 이렇게 전혀 다른 글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반복되는 글자도 두 번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꼭 출제한다. 그 다음에 숫자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화폐 단위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문제를 내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은 셀을 병합하고 하는 거. 꼭 그게 나와요. 그리고 대각선 긋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림자 도형 그리고 그림자 설정하는 방법. 아까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사각형의 두 번째 거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글자를 썼죠. 제목을 입력을 하고, 이거를 저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먼저 가운데 먼저 하고 글꼴 바꾸고 크기 바꾸고 뭐 이런 거 바꾸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 바꾸고 면색 바꾸고, 그리고 나서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도형 효과에 있는 그림자에 가서 어떤 그림자인지 책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게 지금 1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은 그거를 색깔을 노랑으로 하고 글자는 까만 거로 하고 이렇게. 근데 간혹 도형에다 글자를 쓰는 거 말고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제목을 입력하는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지는 안 그런데 특수교가 있을 때가 있어요. 14페이지 특수교 입력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뭐 손가락 표시라든지 별표라든지 하트, 클로바 같은 거 입력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제란 만들고 제목 도형 그리고 하는 연습을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연습해보고 나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교재로 말하면은 30페이지까지. 근데 우리가 첫날이라서 앞부분에 오리엔테이션하고 뭐 설명하는 바람에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반적으로 좀 빨리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30페이지까지 한번 또 연습을 하면 되고, 오늘 가시면은 이 책을 설명을 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연습을 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그럼 책에 있잖아요. 그럼 책에 있는 걸 보고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책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먼저 책에는 제목 도형을 그리고 글자를 쓰고 꾸미기 시작했네. 노란색으로 칠하고 검정색으로 바꾸고 꾸몄네. 근데 그림자를 줬네 하고 설명이 있잖아요. 이 설명을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내가 하셔야 돼. 요거를 그려놓고 책대로 가서 그림자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답은 했는데 따라하기 급급해 가지고 하긴 했는데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먼저 눈으로 책을 보시고 한번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과 상관없이 이제 기억한 내용을 토대로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책에 나와 있으니까 순서대로 따라서 하시면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지? 뭘 하긴 했는데 모르겠네? 정리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문제지 요거 좀 짬짬이 시간 내셔가지고 뭐 오늘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한번 하고 내일 또 하나 하고 뭐 이렇게 내일 한번 하고 모레 한번 하고 해서 예, 찍어가지고 보관해 두셨다가 한꺼번에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하나씩 하나씩 보내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카톡이랑 문자로 한꺼번에 다 모여 있을 테니까 꼭 한번 보내주셔야 돼. 아시겠죠?